이게 일상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렸는데 귀엽네요. 저는 이제 하도 말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, 그렇지만 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인에 갇히지 말고 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고민 자체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. 저는 문학 관련해서는 시랑 동시를 쓰고 있고요. 그 외에 예술 관련해서는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박진경이라고 합니다. 저는 시를 쓰는 조온윤이라고 하고요. 올해 2월에 첫 책 햇볕되기를 냈고 광주에서 문학동인 공통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혼자서 1년 동안 이 스케줄로 했다라고 하면 중간에 딜레이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함께 쓰면서 이루어지고 끌어주면서 올 수 있어서 기뻤고요. 그래서 1년이라는 게 8명이서 함께 이뤄낸 결과물이기에 더 뜻깊은 것 같아요. 다른 작가님들을 만나 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여러 작가님들 뵐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, 그리고 첫 책을 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작품을 좀 써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조금 있었는데 좀 그런 강박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제 별명이 고양이를 사랑한 두루미인데요. 시를 쓰는 것 자체도 뭔가 이렇게 세상에 물방울을 낚아서 언어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새가 안고 있는 거는 내가 물방울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물방울이고요. 그리고 제 일상은 이렇게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하트표로 뿅뿅 날리면서 물방울들을 낚아채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, 이게 일상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렸는데 귀엽네요. 저는 제 자화상을 그렸는데요. 저는 혼자서 좀 시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되게 공상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잠을 자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렸습니다. 네, 저는 낙원에서 폭풍이 와를 해시태그로 뽑았는데요. 시 제목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에서는 휘몰아치기도 하고요. 또 웅덩해진 채로 고여있기도 하는데요. 총 10편의 시에서 각각의 폭풍들을 감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, 또 자신이 품고 있는 당신의 폭풍은 안녕하신지 묻고 싶습니다.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해시태그를 뽑아봤는데요. 공동체와 소외는 저는 되게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집단에서는 좀 겉도는 약간 그런 성격인데, 그러다 보니까 좀 저처럼 되게 내향적이고 소외되어 있는 존재들, 그런 분들한테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고, 저는 이제 하도 말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, 도서관은 이제 반대로 조용한 게 어떤 미덕이 되는 공간이라서 제 성향과도 잘 맞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, 이번 작품에 에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성을 되게 많이 나타내는 작품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. 이전에 디자인을 전공을 하면서 조혜진 소설관님께서, 그러니까 지금 ANA 작업을 하시는데 멘토이신 분이시거든요. 저는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선생님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, 또 저희 멘토분들이 시인분도 계시고 소설가분도 계시고 평론가분도 계세요. 그래서 시인과 소설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음에 따라서 좀 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저는 올해 서울을 되게 자주 오게 된데, 아카데미 사업 참여하면서 서울에만 있는 이제 전시나 공연도 좀 자주 보게 된 계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,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멘토분들한테서 좀 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작품을 써야 된다는 강박이 되게 심했는데 그런 이제 고민을 토로했더니 그런 고민 자체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 답변이 되게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시라는 매체 자체만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예술 관련 기획 일을 하기 때문에 시인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지우고 살았던 것 같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어떻게 보면 모든 예술의 최전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. 현대 미술 모두를 포함한 게 시에 담겨진 이미지일 수도 있어서, 그렇지만 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인에 갇히지 말고 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시인이란 거를 저도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고, 예술가로서의 어떤 자아를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. 제가 뭐 시를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편인 것 같고, 좀 한 발 더 나가서는 이제 딱히 막 사람들 앞에서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편이 아니어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인권과 동물권에 관련해서 초반에는 관심이 많았는데, 인권과 동물권을 넘어서서 생명권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. 동물권에서 말하지 않는 지점들,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말하지 않는 동물권의 측면,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싶고요. 또 한 가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, 피해자 연대라던가 그런 것보다도 어떤 가해의 연대로서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마녀 사냥을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공고한 공동체,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인 모습들,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피부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작품으로 나올 것 같아요.
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첫 시집에서 다뤘던 공동체와 상생하는 모습이나 연대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좀 탐구를 하고 싶고요. 두 번째 시집에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ANA 엔솔로지 작업을 하면서도 새로운 언어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공동체를 좀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 볼 것 같습니다.